자,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뭐죠? 네, 테슬라 X, 모델 X. 어때요? 이번에도 팔이 넓어요. 오래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네, 지금 촬영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여러 각도에서 좀 찍다 보니까 그동안 네, 테슬라 이제 말은 되게 많았는데 테슬라 모델 S는 한번 시승을 해본 적이 있어요. 테슬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나? 뒷좌석에 날개같이 신기하게 팔콘 윙 방식 열리니까 열리고 닫히는 멋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감상을 하고 싶었죠. 자, 오토파일럿 간다! 자, 지금 보면 규정 속도가 잡혀요. 그리고 나서 저 핸들 파란 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뛰고 있다가 이제 계기판 위에 하얀 불이 램프가 살짝 들어오면 살짝 이렇게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지금 총 8개의 카메라들이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가 30개가 넘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계기판에 지금 옆에 차가 세단이 지나가면 세단, 또 SUV가 지나가면 SUV 모양을 다 이렇게 인식해줘요. 제가 이제 여기에 깜빡이를 넣으면 차선을 바꿉니다. 기존의 현대 기아 차들은 풀리는 경우가 있거나 어느 정도 핸들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잘 못 잡는데 얘는 정말 잘 잡아요. 깜빡이를 켜면 자동으로 차로를 바꾸는데 실선일 때는 안 되고 점선일 때를 인식을 해서 이제 바꿉니다. 이 거리, 차량 간의 차간 거리가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3단계로 나눠지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단계가 6단계로 나눠져요. 아, 예상보다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브레이크나 이제 이런 거 개입을 한번 하면 풀립니다. 그 이상의 속도를 내려고 하면은 크루즈 기능은 활성화된 상황에서 핸들 조향은 저희가 하게 되는 두 단계로 또 나뉘는 거죠. 보면은 여기 주행 모드에서 스포츠로 바꿔있죠. 표준으로 바꿔있어요. 가속을 하면 어우. 이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놀랐어요. 테슬라가 놀란 게 최고 속력이 빠르다 이런 게 아니라 초반 토크에 대한 힘인 거예요. 초반 토크의 힘이 이게 지금 4.6초 만에 제로백이 뭐 이렇다는데 제로백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차는 내연기관으로 얘기하면 토크감인데 전기는 당연히 스파크를 주는 순간 바로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효율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최대 충전했을 때 468km를 갈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가장 길다고 보면 되죠. 코나가 406 정도. 가속 성능 느껴보니까 어때? 제가 놀랐어요 정말.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로? 우리 김홍규 기자, 이게 슈퍼카 타야 돼. 저기잖아요, 천장에 유리가 있어서 카메라도 훨씬 잘 봤네요. 오, 오늘 한 두 배쯤 잘생기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이 패널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참고로 이 패널에 LTE가 연결돼 있어요. 코너링 어땠어요? 뭘까요? 이게 기분의 차이인가? 멀미는 안 느껴지고. 근데 원래 코너 중에 이렇게 가속이 확 받을 수 있나요? 코너 중에도 가속이 가능하죠. 코너 할 때는 원래 가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날 수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걸 제어해주는 기능이 여기 담겨 있어요. 아까 어느 정도 고속에서도 운전자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서스펜션이 이렇게 낮췄더니 코너링을 돌 때나 훨씬 더 안정적인 거죠. 오토스티어 베타 버전이라고 하죠. 이게 꾸준히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여기는 통신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여기서 자동으로 가능할 거예요. 요즘에 나온 차량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를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이게 기능이 진짜 많아요. 하나하나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전기차다 보니까 앞에 공간이 비어있어서 그것을 트렁크로 활용을 했어요.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트를 옵션으로 선택했어요. 자, 근데 저 맨 뒤에 좌석이 들어감으로 인해 차에 조금 더 실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건 이제 장단점. 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실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앞에 공간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트렁크의 개념은 아니라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모델 X의 주행 느낌을 조금 뭐 이야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타고 있어요. 엑셀링의 그 반응이라든가 브레이크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 이게 전기차구나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에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담겨 있다는 거 그리고 현대기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다 담고 있고 특히나 이 서스펜션이 요즘에는 잘하는 건 인정해줘야죠. 현대기아차 세팅 값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게다가 코나 배터리도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체 중량은 늘지만 코너링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무게 안정감을 줘서 훨씬 좋은데 테슬라는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플랫폼 자체가 일반 전기차 플랫폼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코나를 기본으로 플랫폼에 배터리를 얹어서 나오는 거랑 이거랑은 좀 다른 거죠. 조금 더 아, 전기차답다 그 공간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 뭐 컵홀더가 좀 아쉬워. 다치질 않아. 깨끗해 보이네요. 그리고 다친 모습. 이게 실제 우드를 썼어요. 근데 이 색조합은 좀 아쉬워.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가죽 느낌하고 이제 여기랑 바로 연결을 짓기에는 조금 아쉬워. 미래지향적인 차인데 갑자기 우드는 팡! 그건 그렇네요. 지금 이 모델 X랑 비교하기는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비슷한 급으로 보면 제규어의 아이페이스가 있거든요. 그것도 에어 서스펜션 있고 어느 정도 옵션도 되게 높아요. 그런데 오토파일럿 기능도 그렇고 옵션이 훨씬 잘 들어가 있는 거는 모델 X입니다. 훨씬 더 주행감도 그렇고 이질감이 없고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앞좌석에서 운전하는 거는 자 시인성 좋죠. 정수리서부터 이미 벌써 이 유리가 시작돼서 공간 개방감이 진짜 넓습니다. 그러나 A필러가 좀 두꺼워요.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 센서로 난 지금 옆에 차가 오고 있는 걸 안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잠시 후 지금 여기 코너링도 자 어느 정도 속도를 돌고 자 돌아도 어떤 횡집 값을 받는 그 느낌이 네, 타이밍이 맞아요. 한번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요. 5층. 자 후진 와 자 전기차의 장점 또 하나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없다. 그렇죠. 지금 이게 풀이 되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좀 내부 설명을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가도 될 것 같아요. 필요 놓고 모두 열 수 있어요. 다 이 안에서 동승자 자 다 될 수도 있어 이거 동승자 운전자 이어 자 이제 뒤에 열어주세요. 와 이거 이거가 리어뷰 미러라고 해요. 특이합니다. 작아요. 그리고 나머지 알칸트라로 되어 있어요. 이거가 자 LED가 있을까? 있다 있기는 있어요. 야, 왜 불 안 들어오니 너? 어? 아 애교로 진짜 어 자석 들어가 있... 오! 오 어떻게 해야 켜지는 거야 이거. 자 어 시트 앞뒤로 밀 수 있어? 이제 인터넷 자 인터넷 된다. 어? 야 어? 여러분들 이거 업데이트가 됐나봐요. 갑자기 꺼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주행 중에 이러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진 않겠죠? 어 우리가 주행이 피로 나서 그런 거라 믿어야지. 공조기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선이 야 열선이 맨 뒤까지 이거 다 돼.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좀 특이한 거 보이지 않아? 화생방이나 뭐 이런 생화학 공격이 왔을 때에 쓰는 마크. 네? 네? 요거예요. 요걸 누르는 순간 이게 뭐가 바뀐 거예요? 헤파 필터가 이제 작용을 해요. 3분만 있으면 여기가 그 미세먼지가 이 실내가 0이 됩니다.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예 미세먼지 때문에 만든 기능이죠? 그렇죠. 아 미세먼지 겸 이제 분쟁 국가. 분쟁 국가요. 한국은 분쟁 국가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참고로 일반 에어컨 필터 교체주기는 만 정도로 기본으로 돼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미국에서는 3년에 한 번 바꾸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1년이랍니다. 중국은 그렇죠. 미세먼지에 국내에도 권장 교체주기가 1년이라고 해요. 테슬라가 한국을 위해서 생화학 방지 시스템 만들었어요. 꼭 우리나라만을 위해서는 아니었는데 그냥 저희의 해석이 그렇다? 저희가 승한 차량은 네, 이거예요. 이거 바로 테슬라 모델 X입니다. 한번
네, 보실까요? 전기차인 줄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은 자, 앞이 막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일반 내연기관하고 다른 건 바람이 라디에이터 그릴로 들어가서 이제 오일을 식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막혀 있어요. 그리고 번호판이 바뀌었죠? 이제 그 외에 브레이크 냉각을 위해서 자, 여기 이렇게 뚫어놔 있어요.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기 올라가 있는 캐릭터 라인이 따라서 저 뒤까지 쭉 넓게 가요. 좀 더 날렵한 이미지를 이 캐릭터 라인들이 주거든요. 그래서 공기 정원까지도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카메라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옆에 차들이 어떤 차가 지나가는지 그리고 차선까지도 감지하는 역할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국내 차량들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 그리고 보시면 옆에 원래 여기 있어야 될 게 B필러가 이제 있어요. A필러, B필러, C필러. 근데 이제 이쪽 예, 여기 카메라가 또 달려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윈이 자,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거죠. 바람을 잡아줘서 좀 더 차를 눌러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 뒤에 배기구가 없어요. 이거 전기차니까. 자, 램프는 크게 특별할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주유구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싫어. 이렇게 리어 램프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불이 딱 들어오죠. 자, 이게 뒤트렁크입니다. 여기 12V 콘센트 있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여기 안에도 공간이 있고 안에도 공간이 있고 이거를 닫으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요.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갔고 크로스 LX 스포츠, 그래서 스포츠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고성능 타이어다. 요 안에가 보일까?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저기 안에 탱크 같은 게 있는데 저게 에어 서스펜션 통이에요. 저희가 조절하면 저기에 이제 그 가스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높이 조절을 해줘요. 한번 시트 한번 앉아볼까요? 네, 앞도 자동으로 열리네요. 오, 없죠? 이거 뭐 어느 정도 높이인지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 우드도 있고 네, 잠겨 있어요. 여기 시트 조절이 옆에서 됩니다. 어? 어? 어, 좀 더 갈 수 있어. 좀 더 갈 수 있어. 아, 여기 버튼이 있는데 원터치는 아니에요? 어, 원터치야? 어, 죄송해요. 원터치네.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오, 각도도 좀 조절. 아, 예. 되네요, 되기는. 이렇게 들어가서 후차. 오, 에어컨은 직선에서 얼굴을 그대로 막 맞춰요. 이것도 머리 위에 유리가 있어요. 근데 3열은 조금 개방감은 좀 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바로 앞에 있어서 3열 공간에 시야가 여러분들 그 운전석의 정수리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 시야가 저도 보여요. 게다가 우리 이쪽 여기 한번 비춰줄래요? 여기 아이소픽스 되죠? 2열에도 지금 여기 표시 있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타본 차량은 테슬라의 모델 X입니다. 일단 모델 X를 총평을 하자면 그 가격을 가지고 충분히 살만한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조금을 받으면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번쯤은 타볼 만한 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들, 국내 같은 경우는 KT랑 연동을 해서 데이터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오토파일럿 기능이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뭐 일반 자율주행 기능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돼요. 이건 차선까지도 변경이 되고 인식률도 꽤 높아요. 그런데 이게 오류가 났을 시 일반 버튼으로 누르는 어떤 그게 없으면 진짜 좀 위험할 것 같기는 해요. 아까도 지금 저희가 차를 내릴 때 갑자기 꺼졌어요. 업데이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패널이 딱 멈추는 순간 여기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계기판에 보이는 것 정도 외에는 없어요. 그랬을 시에 겪는 위험성 외에 이 차는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나와서 실내 공간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시트 3열까지도 충분한 공간을 허용합니다. 모델 X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S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한번 타보시면 아마 선택지가 확 구분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 자체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타기에 괜찮다. 그러나 가격이 너무 비싸다 정도로 아마 총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까지 모터스페이스의 김현웅 기자였습니다.